잔혹한 고통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이 잔해 속에서 무려 228시간을 버틴 어머니와 남매가 구조됐고 부모의 생사를 알 길 없었던 아기가 엄마 아빠와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성인 여성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잇따라 어린 남매 두 명이 좁은 잔해 더미 틈 사이로 조심스레 꺼내집니다. 무려 228시간, 9일하고도 12시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구조대원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을 정도로 엄마와 아이들 모두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생이별했던 가족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진 당시 5층 높이 아파트에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비르제. 신원을 알 길이 없었는데 잔해 속에 갇혔다 뒤늦게 구조된 부모가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적의 생환 소식은 뜸해지고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계속되는 지진 비판 여론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지진 관련 게시물을 퍼뜨린 78명을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체포했고 이 중 20명을 구금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